구멍이요. 저는 당당하게 꼽겠습니다. 피지컬이 상당하시더라고요. 만나는 분마다 다 구멍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곧 찾아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전 프로팀과 현 스트리머팀의 피할 수 없는 진검 승부, 포켓몬 유나이트 배틀포유 스트리머 대전.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신 것만으로도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한 화제가 됐는데요. 자, 돌아온 레전드 선출로 구성된 어벤져스 전 프로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다섯 분이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매드라이프님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이렇게 다섯 분으로 팀이 구성이 됐잖아요. 팀원들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사전 5대5 게임을 좀 해봤는데 좀 아쉬운 친구들도 있고 좀 예상 외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선수 혹시 힌트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뭐 좀 티를 많이 혼자서 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대회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캡틴잭 선수한테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요? 네, 오늘 좀 자신 있으신가요? 그 어느 게임을 해도 이제 딜러 포지션을 좀 잘 수행해 내거든요. 딜러로서 슈퍼캐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구멍은 좀 어떤 분으로 파악을 하셨어요? 아, 구멍이요? 저는 당당하게 승원양님 꼽겠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흥댕이 중에 한 명인데 오히려 풍월량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피지컬이 상당하시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팀 세레모니가 필요하거든요. 좀 세레모니로 좀 준비한 거 있으신가요? 저희 팀 세레모니는 이제 저희 팀 팀장이 결정해 줄 겁니다. 아, 모든 걸 팀장님에게 맡겨버렸는데요. 어떤 세레모니 준비하셨어요? 사실 저희 팀에서 저랑 이제 다음으로 나올 선수인 운타라 선수가 같은 팀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었는데 언제나 아이디어 뱅크였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한번 구하고 빛깔나는 세레모니를 준비를 했다고 들어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프 선수가 좀 포켓몬 중에 닮은 게 잠만보를 닮았어요. 지금 재환이가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재환이를 평범하게 이제 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라 저희 네 명이서 들어서 공중에서 재워주는 거예요. 드실 수 있겠어요? 아, 물론이죠. 승리를 하시면 멋진 세레모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또 대본에 또 이렇게 센스 갑, 순발력 갑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유나이트로 사행시 바로 가능할 거다 하셔가지고 유나이트 사행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N행시를 진짜 살면서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또 센스 기가 막힌 건 테이리 형이 또 옛날부터 센스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또 아이디어 뱅크인 운타라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아, 예.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운타라님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나이트 사행시 유! 유나이트! 나! 나 진짜 잘해. 이! 이번에 보여줄게요. 원, 투! 트라이! 네, 오늘 상대할 현 프로팀에게 좀 기선제압용으로 센 도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팀장님! 아, 네. 만나는 분마다 다 구멍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팀장님, 곧 찾아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이렇게 팀장님의 강력한 도발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전 프로팀과 현 프로팀의 세계의 대결, 10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포켓몬 유나이트 배틀포유 스트리머 대전 놓치지 마세요.